소양강댐은 춘천 대표 관광지지만 주변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땅치 않아 관광자원으로선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양강댐을 제대로 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관광명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조효연 기자입니다. 높이 123m에 제방 길이는 530m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사력댐 소양강댐. 지은 지 50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 세월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30년 정도야 왔었고요. 그때하고 뭐 변한 거는 올라올 때 길 좋아진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경치 구경하는 거하고요. 가끔 유람선 타는 거.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댐 정상부 보행로의 판자는 낡고 뒤틀려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방문객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무 판자가 그대로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소양강댐을 이제는 제대로 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름은 소양강댐 주변 지역 명소화 사업. 댐 인근 지역을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둘레길, 홀로그램 공연장, 루지 체험장, 편백나무 숲길, 그리고 축제장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지금은 안 쓰는 배우령 옛길에는 5km 길이의 루지 체험장이 들어서고 댐 사면에 홀로그램 영상이 등장합니다. 첫 사업은 둘레길 조성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80억 원을 들여 14km 길이의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소양호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의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2천만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밑바탕의 그림을 그린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늦어도 2025년까지는 관광지 개발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